아니, 200만 원짜리도 괜찮더라고. 아, 그래요? 키로수가 짧아. 배터리 양이 그렇게 많이 안 되는데. 국내은 보려고 대기 중입니다. 근데 이제 그거는 올라갔어요. 그냥 그걸 안 들면 그림 떼고서 다 그냥. 어, 선글라스 그 끼고 왔네. 내가 운동을 하려면. 꼬대 나는 거 쓰고 오래. 그리고 올라갈 적에 힘들 적에 그걸로 하고 그러면 먼 거리 갔다 온다는 거더라고. 형제도 겁나 힘들 것 같은데요. 그거 무게가 있어야 돼. 그렇진 않아. 다 왔습니다. 네. 내가 불러하기 전날 저기서 남대문 딱 찍었는데 다음날 불렀더라고. 집에 뒤에 뭐 하세요? 나는 다행히 이 수면 찍은 거 초등학교 3개월 저희가 청렴을 안 내는 한 지는 5년이 됐어요. 5년이 됐는데 저도 오늘 저 위에 올라가서 하는 날은 오늘 처음입니다. 그래서 동선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이렇게 각자 행동을 하시지 말고 제가 가서 아무튼 사진집의 시간 충분히 드릴게. 그리고 30분밖에 못하니까 제가 사진도 많이 안 할 겁니다. 사진 많이 찍고 앞뒤로 보는 전망이라든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조선시대 거를 한번 구경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하는데 신경이 이렇게 특별 갈라 오시는 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대단한 관심을 또 특별 갈라만 하거든요. 거기도 인터넷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. 그것도 맞지는 않고 근데 거기도 하루에 세 차례를 해요. 11시, 2시, 4시 그때 경북에도 오시면 그냥 같이만 다니시지 말고 특별 갈라 하셔가지고 경에서 한번 올라가면 돼요. 거기도 너무 좋아요. 여기만 네. 여기는 특별하게 여기는 요거밖에 안 보이고 경북 동해는 또 문누라든지 이런 걸 쭉 보면은 너무너무 멋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데도 오시고 저희가 하는 단체는 KYC하고 한국의 재발견에는 좋은데 금요일과 토요일과 일요일을 하거든요. 근데 KYC에는 일요일 날 하고 저희가 한국의 재발견을 하면서 일요일만 합니다. 토요일 날 계속 하는데 돌아가면서 16명이 한 탈씩만 해요. 그래가지고 오시는 분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자꾸 바뀐다고 하는데 사실 바뀐 게 아니고 저희가 처음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네, 올라가서 하는 데 대해서는 그때나 하는 게 없을 겁니다. 올라오라고 해야지 저희가 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 오시고 올라가서 안내를 드릴게요. 아, 그만.